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가지고 노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감정은 신체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리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물리적인 상황을 내가 바꿔줘야 돼요. 저는 가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작은 배의 선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망망대해를 이제 지나가셔야 되는데 파도가 일 때마다 파도랑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파도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감정은 내가 좋고 싫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뭐 아, 그런 예. 게 1화 앞에 10분 봤어요. 저 저럴 수 있는데 저 감정을 조절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퀄리티는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른 거죠. 이 몸이 편안하면 좋은 거고, 강령하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몸이 좀더 건강해지면 에너지가 확 솟죠.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음도 기본적으로 편안해야 내가 뭐라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분이 살짝 좋으면 누가 와서 툭 치고 가고, 누가 와서 뭔 소리를 해도 사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근데 내가 짜증이 막 나고 있으면 누가 와서 살짝 스치고만 지나가도 화가 나고, 누가 이상하게 나를 조금 쳐다봐도 너왜 나를 그렇게 꼬나봐.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가지고 노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뭐 정신병동이면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제어 능력이 적은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그 감정들이 팡팡팡 튀쳐나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히 할수 있다면 슬픈 영화를 보고 안 울고 싶으세요? 웃긴 영화 보고 이러고 계시고 싶으세요? 내 인생이 정말 피어날 때는 이 감정이 찰랑찰랑하면서 힘이 돼요. 내가 어느 때는 산처럼 꿍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잘 흘러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조금 땡겨놔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흐르는 게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정신적인 거라 그러면서 고집을 피고 힘으로 막 눌러요. 그럼 나중에 다 아파요. 왜냐하면 이건 에너지예요. 공황장애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는 뭐냐면 나는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공포가 차올라서 이 공포를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홍수 상태인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감정의 홍수예요. 감정의 홍수가 어떻게 오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과호흡 상태라고 얘기해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감정은 신체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리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물리적인 상황을 내가 바꿔줘야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정이 힘들 땐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널렁널렁 여유롭게 풀려 있으면 뇌가 그래요. 어? 나 괜찮나? 그럼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니네? 그럼 쉬자. 이런 증상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자해 행동이에요. 특히 자녀분이나 아는 분이 허벅지나 팔에 이렇게 막 긋는 자국들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으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건 응급이에요.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감정이 너무 힘들 때 자해를 하거나 몸에 굉장히 강한 통증을 받으면 이 감정이 확 풀려서 이 통증으로 집중돼요. 그러니까 이 힘든 감정이 풀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몸의 감각으로 충분히 이완되면 감정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감정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몸을 긴장했다가 자꾸 푸세요. 최소한 세 군데. 세 군데는 어디냐면 배. 특히 불안증이 심하시거나 앵자이티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대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 아니면 설사예요. 중간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위험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이 이렇게 웅크러지면서 배를 단단하게 해요. 이게 교감신경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그럼 거기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할 땐 배를 쭉 당겼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확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배가 말랑말랑하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어깨 위로 쭉 당겼다가 퉁 풀어주세요. 긴장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평상시에도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얼굴이에요. 여기에 힘 모여있는 분들 많으세요. 여기 주름이 있는 분들 다 같이 한 3시간 있으면 짜증나는 분들이에요.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나이 40에는 얼굴에 책임지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내가 이러고 살면 나이 40 되면 여기 주름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얼굴을 찡그렸다가 확 풀어주세요. 배가 말랑말랑하고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이 펴지면 뇌에서 생각해요. 나 괜찮나? 그럼 감정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정말 감정이 너무 극심하다고 생각하실 때 알아차리는 순간, 그 순간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의 파도가 쫙 올 때 서핑 하시는 분들 본 적 있으세요? 엄청나게 높은 파도가 와서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바닥으로 다이브를 해요. 이게 재밌는 거죠. 이 다이브를 해요. 크면 여기로 다이브해서 한 1m만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느껴요. 꼬마애들 뭐 여기 이제 가까운 비치를 가도 이게 막판에 이렇게 왔다가 팍 덮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덮치는 것만 빨리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 덮치는 거를 무서워서 뒤로 도망가면 어떤 애들은 이 해변에서 절대 이 안까지 못 들어가요. 여기서 팍 맞으면 오! 아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도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먹으로 이렇게 때렸는데 이러고 도망가면 나는 계속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돌아갈 때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권투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잖아요. 일단은 아래로 팍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요.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몸으로 일단 움직이는 거예요. 막 감정이 힘들면 일단 몸에 움직일 수 있는 걸 해요. 그래서 위험할 때 막 이렇게 자해하시는 분들한테는 얼음팩 하나를 드려요. 정신병원에 가면 이 얼음팩이 있어요, 항상. 감정이 너무 세면 얼음팩을 얼굴에 팍 대요. 그럼 이게 엄청 차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난 걸 잊어요. 그 다음에 몸을 쥐었다 풀고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특히 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미친 듯이 뛰든지 해야 돼요. 네. 네, 신체적 에너지니까 에너지로 풀어야죠. 그게 다이브, 아래로 들어가예요. 많이 힘드시면 일단 그렇게 움직이세요. 얼음팩이 없으시면 저는 추천드리는 게 무지 매운 청양고추를 지퍼백에 들고 다니시라 그래요. 들고 다니다가 화날 때 두 개 딱 짚고 막 씹는 거예요. 열나 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운 거에 집중해서 이 화났던 걸 잊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 때는 신체적 자극이 강해지면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 머리가 들뜨는 게 조금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하고 몸으로 푸세요. 너무 안 움직이세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에너지로 풀 수 있는 걸로 풀면 돼요. 아니면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셔도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20대 때는 다 어디 가서 노셨잖아요. 예. 네. 그 기억을 살리셔야 돼요. 그런 에너지들이 풀려나갈 때 이 감정들이 괜찮아의 기분이 들기 시작해요. 괜찮아의 기분이 들어야 동일한 일을 내가 반응할 때도 여기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힘든 것, 이 다이브를 지나가시면 사실은 그다음부터 하셔야 되는 게 감정을 타는 거예요. 화가 나쁘다라고 얘기하시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에너지는 나쁜 게 아니에요. 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되거나 잘못 쓰면 해가 되지만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싫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감정이 나 이거 싫어 라고 했을 때 안고 있으면 공황장애가 와요. 이게 오래 쌓이면. 이게 오래 쌓이고 내 몸이 약해질 때 공황장애가 와요. 근데 내가 이게 싫어. 근데 내가 이 싫어서 뭔가를 해. 그러면 공황장애가 안 와요. 이게 뭐냐면 감정이 이렇게 일어난 걸 서핑을 하듯이 타는 거예요. 근데 이 서퍼들은 이 에너지와 싸우지 않아요.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작은 배의 선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망망대를 이제 지나가셔야 되는데 파도가 일 때마다 파도랑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파도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감정은 내가 좋고 싫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감정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 감정을 잘 타고 내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파도가 일어나는 거 하나하나 대놓고 싸우느라고 바쁘냐 애 차이예요. 대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옆으로 타잖아요. 서핑을 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타지 않아요. 요렇게 타요. 얘가 미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얘 에너지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싫어, 화나, 나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그럼 뭐라도 해. 나 이거 싫어, 나 이 직장 싫어, 우리 보스 싫어. 그럼 뭐라도 해. 보스가 바뀌어야 내 인생이 좋아져? 왜 내 인생의 행복을 보스한테 모든 권한을 넘겨버려요? 그럼 내 보스가 하던 뭐 장사가 잘 돼야 내 인생은 행복해. 돈을 50만 불을 벌어야 내 인생은 행복해. 그럼 50만 불에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의 권리를 다 넘기시는 거예요. 내가 잡고 타는 거예요. 25만 불이면 5만 불, 25만 불, 5만 불을 벌면 5만 불 버는 즐거움을 타는 거예요. 아 5만 불 싫어. 그럼 뭐라도 해보자. 그러면 안 아파요. 근데 해도 재밌는 것도 없어. 뭐 해도 안 돼. 이러면 이제 안에 쌓여요. 그럼 아파요. 왜냐면 이 에너지는 에너지를 쥐고 있으면 안에서 다쳐요. 그러면 이렇게 펴야 되는 생명의 에너지가 뭐 내 생각 때문에 막히면 나 안으로 파고드는 폭력이 돼요. 이게 우울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에너지니까 첫 번째, 많이 힘드시면 몸을 일단 편안하게. 몸으로 돌아오세요. 몸으로 돌아와서 강한 자극이 필요하면 강한 자극을 써서라도 몸으로 돌려서 몸을 이완시키면 감정이 가라앉아요. 너무 힘들면 그렇게 아래로 도망가시면서 감각으로 오시면서 도망가셔도 되지만 조금 내가 기운이 있으면 이 에너지를 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싫은 게 있으면 뭔가를 하세요. 네. 똑같이 해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화를 내면 우울밖에 올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다르게. 싸우지 말고 옆으로 타시면 인생이 재밌어져요. 어차피 내가 갖고 노는 거니까. 안 되면 또 다르게 놀아보고. 다음 주에 왜 혹시? 글쎄요, 어떤 주제가 재밌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만들어 가느냐? 어떻게 하면 그 방향으로 움직여볼까 라는 고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